자, 한번 현재 오늘 시장에서 지금 메가 트렌드 관련해 가지고 이런 갤럭시 폴드 관련주들이 메가 트렌드로 변하면서 상당한 혁신을 맞이하면서 오늘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9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이런 폴더블 관련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1월 달에도 특집 방송을 통해서 바로 이 폴더블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는 완벽하게 메가 트렌드로 돌아 올라서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익을 거두셨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조금 지금 상황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이 갤럭시 폴드 또는 폴더블 관련주는 메가 트렌드가 되었을 수 있을까? 왜 되었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안에 내용 조금 준비했는데 준비된 그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제 갤럭시에서 출시를 했던, 바로 삼성에서 출시를 했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던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요게 이름이 갤럭시 라운드인가 그럴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요 안쪽으로 살짝 요렇게 휘었죠. 휘어져 있는 휴대폰이 그때 나왔었고, 우리가 이때 뭐 농담 삼아 엉덩이에 잘 들어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가죽 느낌이 나도록 하는 이렇게 한땀한땀 이렇게 됐는 것처럼 보이는 조금 신경을 좀 썼죠. 하지만 요 케이스도 결국에 요것도 이제 사출을 케이스였죠.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삼성의 이 갤럭시 라운드 요 휴대폰은 뭐 졸작이었습니다.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뭐 우리가 이거 봐서 뭐 달라진 게 있나?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휘어져 있으니까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졸작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때 LG는 에이 너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요거는 이제 안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는 스마트폰이죠. 옆에서 보면 각도가 요렇게 이제 안으로 휘어져 있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달 모양으로 요렇게 일부러 선전을 하려고 안에 메인 화면도 달 모양으로 해서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스마트폰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졸작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많이 팔리지 않고 끝을 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LG전자는 이 스마트폰 자체가 상당히 인기가 없어짐에 따라서 LG전자 스마트폰부, 바로 무선사업부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요, 타격적인 부분을 크게 입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바로 이 갤럭시 폴드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늦게 지금 다시 한번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생각하면 연출이 되었던 게 바로 여기에 이 스마트폰이 실패하면서부터다라고 조금 보시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이 이번에 갤럭시 폴드를 출시를 하고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평가가 상당히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야, 이 갤럭시 폴드 조금만 해도 옆에 필름이 벗겨진다 등등 혹평이 엄청나게 많았죠. 하지만 그 혹평 자체가 이번에 다시 한번더 재출시를 하면서 호평으로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자, 세계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중국의 로열사의 플렉스파이라는 스마트폰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필름은 우리가 폴리미드 필름을 입힌 거고, 자, 어때요? 중간에 조금 뜬다 그죠? 그리고 아웃폴딩 방식으로 뜹니다. 이게 불과 출시를 한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이고, 자, 요번에 삼성에 출시한 게 이거죠. 어때요? 상당히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합니다. 자, 요 그림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혁신이라고 할수 있을까? 어렵죠. 어렵죠. 왜냐? 이걸 우리가 뭔가에 대한 소유를 하겠다, 또는 뭔가 혁신적이다,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활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활용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들고 다닐 때도 접혔던 부분 자체가 매끄럽게 돌아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전화를 할 때도 불편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계속적으로 만지려고 휴대폰을 또 켜놓다 보면 어때요? 그것도 또 불편하죠. 태블릿이 접혔던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활용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자, 요번에 LG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듀얼 스크린이었습니다. 뭐 사실 이 우리가 뭐 댓글만 봤을 때는 와, 이 LG가 이것도 잘했다, 이것도 정말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댓글도 많았었고, 그렇지만 저도 LG라는 기업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혁신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네. 이게 출시를 했는 게 언제냐면 삼성의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을 때 LG가 이 듀얼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LG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 우리는 올해 폴더블 폰을 만들지 않겠다. 자, 많은 매스컴들이 주목을 했죠. 삼성이 갤럭시 폴드를 만들겠다,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LG가 얘기를 했던 건 우리는 롤러블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폴더블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제가 일전에도 우리 가족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혁신을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선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에 대한 재료를 선점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게 뭐냐? 시장을 앞서 나가면 그것이 바로 글로벌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파생되는 경제 효과가 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우리가 삼성에서 갤럭시 라운드가 엄청난 실패를 했고 마찬가지로 LG의 이 스마트폰이 엄청난 실패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아 가지고 삼성은 더욱더 훌륭한 스마트폰을 만들어 냈다면 LG는 아, 여기도 실패해서 우리가 크게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잘 되면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로 1등 기업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LG는 이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시장에서 이 폴더블에 대한 또는 듀얼 스크린에 대한 니즈가 어떤지 한번 판단해보자는 생각도 상당히 강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것과 폴더블 폰은 다른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화면 두 개를 붙인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걸로 과연 그런 니즈를 파악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출시를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이번에 모토로라에서 나왔습니다. 모토로라에서 새롭게 또 폴더블 폰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딱 접었다가, 그죠? 옛날에 스타텍이죠. 딱 폈을 때, 딱,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은 혁신적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구매욕을 자극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자, 물론 휴대성이 간편하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폈을 때이 형태는 바 휴대폰이거든요. 바가 한마디로 접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혔을 때 활용도는 있느냐? 어렵겠죠. 결국에는 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표준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자, 하웨이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메이트 X라는 스마트폰이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완성도가 조금 더 올라왔어요. 지금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아웃폴딩 방식을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자,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채용을 하는데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왔던 게 보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삼성의 경쟁자가 될수 있지만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갤럭시 폴드와 비교를 하죠. 마찬가지로 모토로라 휴대폰을 보면서도 갤럭시 폴드와 비교를 하고 심지어 LG가 그전에 출시를 했던 이런 듀얼 스크린 폰을 보면서도 바로 갤럭시 폴드와 비교를 합니다. 갤럭시 폴드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같은 가격이라면 뭘 선택을 할까요? 어떤 제품을 선택할까요?
지금은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나게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혁신이라는 또는 프리미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삼성에서는 상당히 이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면서 처음에도 생각했겠죠. 아, 이걸로 우리가 돈을 벌까? 벌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했다고 봐요. 실패를 하더라도, 아, 본전만 돼도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봤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왜냐? 이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시장의 기준이 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된다면 삼성은 성공한 겁니다. 왜냐?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다들 어떻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들 갤럭시 폴드와의 비교를 찾아요. 비교점을 받아요. 벌써 이미 이 갤럭시 폴드가 성공하냐 못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표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준을 삼고 얘들은 삼성은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왜 아웃폴딩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온다는 거예요. 애플은 언제 출시할 거냐, 삼성은 출시했는데 LG는 언제 출시할 거냐. 이미 기준은 누가 됩니까? 바로 삼성의 갤럭시 폴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에 따른 파생효과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결국에는 삼성의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니즈가 다음번 거를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밴드 업체들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기 삼성이 다음번에는 어떤 디스플레이를 채용을 할까? CPI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디스플레이 채용할까? 결국 UTG, 오늘 UTG 관련주가 다 올라가는 것들도 다 그런 것 때문이겠죠. 결국에 글로벌 표준이 누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에 딸려있는 그런 밴드 업체들까지도 다 수혜를 받고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왜 다 반등이 나오느냐? 왜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올까요? 결국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삼성이 어떤 제품을 쓰고 있고 삼성이 어떤 제품을 채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여타의 중국 업체들도 아니면 다른 해외 업체들도 그걸 보고 같이 만들려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글로벌적인 표준, 글로벌적인 기준이 되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5G 산업을 가장 먼저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 5G에 대해서 선도하는 나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의 투자를 했고 그만큼 좀 더 앞당겨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수소차에 대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수소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이 내년에 수소올림픽을 하거든요. 그런 표준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냥 지금 일단 시장 자체는 갤럭시 폴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갤럭시 폴드가 바로 폴더블에 대한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에 따른 수혜를 보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바로 현재 시장의 메가 트렌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LG전자가 얼마 전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를 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들고 올게요. 그림이 보세요. 요번에 공개를 했던 것이 자 렌더링이 이런 겁니다. 이걸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앞서서 봤던 그 메이트X랑 비슷하죠. 업홀딩 방식에 접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림을 올리면 그리고 이렇게 만들 거면 진작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돼서 이걸 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또다시 비교를 하게 되죠. 갤럭시 폴드는 이랬는데 이건 이렇네? 이런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를 비교하더라도 다 갤럭시 폴드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삼성은 요번에 여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에는 갤럭시 폴드로 인해서 폴더블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삼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프레임 자체가 삼성으로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바 휴대폰의 두 가지 강자가 누굽니까? 갤럭시와 그리고 바로 애플이었어요. 아이폰. 그런데 지금 폴더블 시대로 넘어왔을 때는 아이폰이라는 존재는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은 뭔가에 대한 생각이 달랐고, 그리고 그 부분 자체가 주가의 영향도 상당 부분 미치고 있고, 결국 주가도 크게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지만 그것이 바로 시장의 메가 트렌드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꼭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해석을 하시면서 보신다면 다음에 또 좋은 신성장 먹거리를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